자, 제목 보세요. 안 보여요? 자, 제목이 뭐예요? 이 여러 가지가 붙어 있으면 수학이 짜증났던 건 기억나? 여러 가지라는 거는 말 그대로 복잡하죠잉? 여기 지금 책에는 a의 x승과 a의 마이너스 x승이 나올 때 어떻게 하는가를, 자, 몇 쪽이에요? 6쪽이네요, 6쪽. a의 x승과 a의 마이너스 x승의 합. 물론 가끔 차도 나와요. 뭐 아무튼 이런 식의 패턴이 나왔을 때인데, 쟤가 뭐야? a의 x승과 a의 마이너스 x승이라는 게뭘 뜻하는 거야?이게 음수니까, 지수가 음수니까 얘가 이거의 뭐죠? 역수의 역수. 예를 들어서 5 더하기 5분의 1. 이걸 이렇게 쓴 거야. 그러니까 a 더하기 a분의 1이라고 생각해보면은 얘가 등장하는 게 뭐가 있었죠? 공식 있었죠? 공식. 뭐 이런 거. 그죠? 이거 활용 많이 할 거야. 그리고 미리 잠깐 얘기하면, 만약에 여기다가 전체에다가 a의 x승을 곱하게 되면 뭐가 돼요? 자, 얘하고 얘랑 곱하니까 a의 x제곱이죠? 실수하면 안 돼. 맞아? 맞아? 아니죠. 막 1, a의 제곱에 에이, x의 진짜. ex지, ex. 근데 이게 은근히 실수들 많이 해. x제곱 아니야. ex야, ex. 그, 요거 뭐예요? a의 응? 1 이렇게 되죠? 아니, a의 마이너스 x승과 a의 x승 곱하면, 자, 지수끼리 뭐 하기로 했어? 더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얼마? 1. 헷갈리면 안 돼. 자, 그래서 여기 보면 a의 x승과 a의 마이너스 x승 꼴이 나오면 a의 x는 k로 해가지고 정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체를 k라고 놓고서 공식, 곱셈 공식 이용하는 그런 형태도 있고. 아, 근데 이건 뭐 이렇게 본다고 될게 아니지. 문제를 봐야지, 그지? 방정식은 뭐 유도해서 하는 뭐 그런 형태도 있다고 했는데, 지금 다좀 심화 과정이야, 여기 있는 내용들은. 그래서 얘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자, 바로, 아이고, 잘못 눌렀어요. 자, 문제를 볼게요, 그냥. 바로. 유형편입니다. 필수 예제. 유형편 필수 예제. 빨간 책. 여기는 지금 개념서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가 없어. 왜냐면 이게 너무 쉬운 것만 뽑다 보니까 여기는 쉬운 문제 뽑을 수가 없거든. 몇 쪽이죠? 8쪽. 8쪽입니다. 8쪽입니다. 7쪽이 2차죠? 그냥 좀 이따 할 거야. 좀 이따 할 거야. 지난 시간 거 복습으로 선생님이 좀 이따 할 거예요. 자, 해볼까요? a의 마이너스 2승이 5일 때 이렇게 나왔죠. 원래 아까는 x였는데, 그래, 그냥 뭐 숫자 나와도 상관없죠, 뭐. a의 마이너스 2승이 5일 때. 그럼 저기서 a가 얼마인지를 생각해 봐야 될까? 할 수도 있지만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이거죠. 그러니까 a분의 1의 제곱이 5란 소리죠? 아이고. 그러니까 a분의 1이 얼마겠어? 루트 5겠죠? 그러니까 a가 얼마겠어? 근데 이제 방향을 잘못 잡는 애들 이렇게 풀이를 시작한다고. A를 구하는 게 아니야. A를 구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A의 마이너스 2승이 5일 때는 그대로, 그걸 그대로 이제 활용해서 문제를 풀 거라고, 예를 가지고. 자, 뒤에 분수식이 나왔는데 A에 몇 승이 들어있니? 3승. 아, 또 애매하네. 그지? 여기는 뭐 부호는 일단 어떻다 치더라도 제곱인데 여기는 세제곱 아니야. 마이너스 3승도 있고.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가만히 뚫어져라 보면서 고민을 약 20초간만 해준다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20초만 생각해 준다면 내가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거란다고 보여주면 절대 영원히 안 잊어버려. 잘 생각해 봐. 유리화? 뭐 좋아, 뭐 유리화 또뭐 합차 어떻게 돼?
그냥 뭐 뭐든 좋으니까 그냥 막 생각해봐. 그리고 내가 이 얘기 치환도 좋고 뭐 딱 하나 해주면은 아마 아 이럴 거야. 올해가 그리고 중점 중 아 중점 이런 것도 나왔어요. 엉뚱 엉뚱한 얘기를 했네. 문제는 A가 아니라 A의 마이너스 2승이지. 네. 어. 제곱? 20초 충분히 지난 것 같아. 아, A로 나눠요? 잘 보세요. 분자 분모에 A의, A를 곱하면 돼, 그냥. 그냥 A를 곱하면 돼. 아, 그럼 뭐 그러네. 그냥 분자 분모에다가 A를 곱해요. 분자 분모에다. 그러면 자, 여기 뭐가 돼? 이렇게 되고, 요번 무대. 이렇게 되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A를 갖다 곱하는 순간 저 패턴으로 다 변한다고. 그래서 이건 절대 안 잊어버릴 거야, 이제부터. 그지? 안 잊어버릴 거 같지? 아니요. 어, 진짜요? 아니요? 어. 아이씨. 또 나와, 또 나와. 자, 이제 봐봐. 그럼 얘가 얼마야, 뒤에 있는 게? 5요. 이거 5잖아, 5. 네. 그럼 앞에 있는 거 뭐야? 일단 마이너스가 없어졌으니까 역수로 고쳐서 생각해야겠지? 이 둘은 뭘까요? 25분의 1. 그래, 25분의 1. 그러니까 이게 25분의 1, 그 다음 마이너스 5. 25분의 1,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이것도 얘기해줬는데, 요 두 개 통분해서 분자도 25분의 뭐 얼마, 이거 분모도 25분의 얼마, 이렇게 가지 말라 그랬단 말이야. 이럴 때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전체에다가 그냥 뭘 곱해졌어, 내가? 25 곱해졌어. 내 기억에 수민이가 이거 이해 못했던 것 같은데, 그때? 그냥 요 분모의 모양을 그대로 곱해주라고, 위아래다가. 왜냐면, 그럼 얘랑 걔랑 만나면 뭐가 돼? 없어지고, 얘랑 그냥 곱셈하면 되잖아, 125. 그러니까 얼마야, 이게, 그래서? 1-125. 1 플러스 125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126. 아니, 네. 오케이? 마이너스 124고. 그러니까, 아, 잡아봐. 세모분의 별 플러스 네모. 여기도 뭐, 세모분의 뭐 할까? 0 마이너스, 아, 플러스 하트 이렇게 있다. 잡아봐. 여기 지금 분자의 분모가 세모고, 분모의 분모가 세모잖아. 이럴 때 그냥 전체 위에다가 그냥 세모를 곱해버리라고. 여기다가도 그냥 세모를 곱해버리라고. 그럼 얘가 들어가면서 얘는 사라지고 얘는 여단에 곱해만 주면 되잖아. 수민아, 널 위해서 한 얘기인데 지금? 아니, 제 목소리가 사라질 거거든요. 어, 그렇죠. 그럼 답 얼마야? 126분의 마이너스 124. 어느 거예요? 2번이요. 이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지수 계산 연습을 좀 합니다. 여러 가지 지수 계산, 여러 가지. 자, 요런 것도 뭘까요? 의외로 간단해, 의외로. 의외로 간단해. 저 루트 X잖아요. 그렇지, 근데 만약에 얘를 K라고 놓으면, K. 얘는 뭐야? K 플러스 K. 아, 왜 그래. X의 2분의 1승을 이걸 K로 놓으면 K. 얘는 뭐냐고, 얘는. K제곱이잖아. K제곱. 그러니까 이 문제가 K제곱 플러스 K의 마이너스 2승이 10일 때 K 플러스 K의 마이너스 1승을 구하라. 라는 문제랑 똑같은 거 아니야? 잠시만요. 완전 혼란이었는데. K의 제곱이요? 자. 3 제곱하면 얼마야? 9. 너네가 이건 다 알아. 어? 네. 아, 미안. 요쳐줬을게. 3 제곱하면 얼마야? 9지? 그 요거 두 개 등장하는, 즉, A와 A 제곱이 등장하는 아기돼지 삼형제는 다 기억해. 네. 그러면 3은 뭘 제곱해서? 어. 그럼 얘는 루트 A지? 네. 그럼 여기서 아기돼지 삼형제 못 써? 그럼 더 내려가서. 4제곱근 3. 이거 4제곱근 A인데, 여기서 아기돼지 삼형제 못 써? 아기돼지 삼형제가 뭔지 기억나? 기억 안 나? 와. 맞아요. 자, 문자가 두 개 등장할 때,
A 플러스 B와 AB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항상 같이 놀지. 이거 정말 지겹게 풀지 않았니? 아, 이런 거 말이야, 이런 거. A 더하기 B가 5고 AB가 4일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하시오. 이건 뭐 너네 솔직히 이거는 그냥 그지? 잠결에도 풀 수 있지? 어. 그래, 이거 아기들 삼형제. 근데 가끔 친구가 놀러 온다 했잖아. 친구 누구야? 이거. 그 다음에 이것도 있고. 얘네들이 가끔 등장하잖아. 근데 다 뭐예요? 공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내가 그냥 두 문자가 나올 때 합, 곱, 제곱의 합 이렇게 길게 설명하기 싫어서 그냥 이걸 아기돼지 삼형제 이렇게 이름을 붙였었잖아. 세 문자 나오는 것도 있죠, 세 문자. 독수리 오형제. 다섯 개야, 이거. A 플러스 B는 합. 합. 해봐, 합. 해봐, 합. 합. AB 플러스 B. 곱. 또 뭐 있어요? AB 플러스 BC 플러스 AC. 쌍. 쌍, 쌍. 두 개씩. 아, 이게 쌍이에요? 응. 쌍을 이뤘다고, 쌍. 쌍쌍 봐야죠, 쌍쌍 봐. 두 개씩 붙여놨다고, 쌍.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그 다음에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개가 들어가는 제일 긴 공식 하나 있잖아. 있어요. 제일 긴 공식. A 플러스 A 플러스 C에 A 제곱 써볼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마이너스 C에. 야, 내가 쓰는데 맞춰서 불러줘 좀.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에 A 플러스 A. 지금 이거 외워 저 있어? 네. 그럼 좀 마음 편하지? 어우, 저기 뭐지? 저런 게 있었나? 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있는데. 그리고 다섯 개 다 들어있잖아. 네. 어. 어? 어머? 야, 이거 여기 있잖아. 이거 어디 있어? 여기 있고. 이거는 여기 있고. 이거는 여기 있고. 이건 여기 있잖아. 자, 그리고 얘하고 얘하고 얘로 구성된 공식도 있지. 네. 안 쓴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요건데, 요거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건데, 만약에 있잖아. 아까 썼던 거, A 더하기 B가 뭐, 예를 들어서 6, 그 다음에 AB 곱이 뭐 3, 1대, 뭐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라. 이거 못 풀어요? 아니요. 근데 정말 이거는, 아, 정말 장꼬대하면서도 풀 수 있는 문제 아니야, 이거? 네. A 플러스 B에? 제곱 마이너스 B. 그래. 그럼 만약에 봐봐. 그럼 만약에. 자, 비교 한번 해봐. 루트 A 더하기 루트 B가 6이고 루트 AB가 3일 때 A 플러스 B를 구하라. 이건 못 풀어? 야, 이거 왜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거 답이 뭐야? 이거 답이 뭐야? 30. 30이지? 그럼 3 뭐야 이거? 30. 똑같은 거라고. 완전 똑같은 거라고, 완전. 이해돼요? 네. 아, 진짜 이해돼? 네. 써줘? 아니, 진짜 이해 말해. 이거잖아. 네. 그러면, 비교해봐. 지수꼴로 쓰면 이거 어떻게 돼? A의 몇 승? 2분의 1. 2분의 1승. 여기도. 2분의 1승. 요것도. 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네. 그때 이거 그냥 이거죠? 그럼 봐, A의 4분의 1승 더하기 B의 4분의 1승이 6이고 A의 4분의 1승, B의 4분의 1승이 3일 때 A의 2분의 1승 더하기 B의 2분의 1승을 구하라 하면 답은 뭐야? 30. 차수가 줄었으니까 답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 모양이 똑같은 거 아니야, 지금 모양이. 그치? 수민아, 이해돼? 오케이? 이거 뭐야? 뭘 주고 뭘 구하라고 한 건지 생각을 해봐. 역수죠, 역수. 역수. 자, A 더하기 A분의 1이 10일 때. 이 말 아니야? 아, 최고. 그럼 A 더하기 A분의 1을 구하라 같은 문제 아니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얘를 제곱한 게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를 A로 두면 여기는 A 제곱일 거 아니야. 이 말 이해돼? 아니, 내가 만약에 이렇게 썼다고 볼게. 자, 네모 제곱 더하기
세모 제곱은 네모 더하기 세모 제곱 마이너스 2 네모 세모 이거랑 똑같은 얘기라고 그냥. 근데 여기가 x면 여기 뭐야? x지. 근데 얘가 루트 x면 뭐야? 여기가 루트 x지. 그냥 이렇게 보면 된다고 그냥. 근데 거기서 또 하나 얘는 역수란 말이야. 역수 얘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공식 써볼까? a제곱 더하기 a제곱 분의 1은 a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 근데 얘가 얼마라고 지금? 10. 얘 넘어가면 12. 따라서 얘는 2루트 3. 근데 조심할 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봐야 되는데 볼 필요가 없죠? 이게 양수잖아 지금. 어? 양수잖아 양수. 됐어요? 답 몇 번? 3번. 3번. 근데 얘가 만약에 봐봐. 12분의 1이야. 12분의 1. 12, 12, 12분의 1. 그럼 여긴 뭐야? 6분의 1. 그럼 똑같은 문제야, 그냥. 지수에서 그냥 제곱이 됐다. 그것만 이해하면 된다고. 그럼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보세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8이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9이면, AB 더하기 BC 더하기 C는 어떻게 구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지. 네. 그냥 풀 수 있지 이거. 네.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플러스 두 배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의 이 공식에 넣어버리면 그냥 바로 나오잖아. 얘가 얼마라고요? 네. 얼마? 64. 는 9 플러스 2 지금 찾고자 하는 거. 아, 잠깐만 이거 12로 하자. 그래 10이라 할게. 그러면 10이 넘어가면 얼마야? 52 나누기 2 하면? 26. 오케이? 이거를 지수 형태로 한번 고쳐볼게요. 지금 내가 어떻게 쓸지 너네들 지금 감을 잡아야 돼. 얘를 x, y, z로 쓸 거야. 자, 그럼 얘를 어떻게 써야 돼? 그렇지. 이렇게 써야겠지. 맞아요? 네. 눈 뜨고 서 있어. 눈 뜨고 있어. 이번에 표식이야. 아, 왜 표식이야? 그럼 여긴 뭐야 여기? 뭘 구하라? 자, 이제 이해됐을 테니까 잘 정해봐. 만약에 문제를 이렇게 주면은 아이들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해. 근데 여기 전부 2분의 1이잖아. 그럼 2분의 1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이것의 제곱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고쳐서 생각하면 된다고 그냥 문제를. 오케이. 뭔 문제야 왜 심각하니. 이해 안 가? 아니요 가요. 자 다음 문제 뭐가 있나요? 자, 3번입니다. 3번. 어디야, 도대체? 8쪽이라니까. 요거. 여수네요, 이것도. 자, 지금 제일 차수 낮은 게 어떤 거니? 얘지? 그냥 한번 아무 문자나 들어서 볼게. 자, 얘를 만약에, 여기 보세요. 쌤처럼 해봐. 여기 이걸 만약에 P랑 하면 P. P. 이건 뭐고? P제곱이고, 이건 뭐고? 네. 그래 그렇게 한번 써보자. 그러면 문제를 이렇게 써보는 거야. P 4제곱 플러스 P의 마이너스 4제곱이 47이면 P제곱 플러스 P의 마이너스 제곱은 M이고 P 더하기 P의 마이너스 1승은 N이다. 이 말이야 이 말. 그런데 역수관계니까 둘의 곱은 1이잖아. 그럼 어떤 공식 쓰는 거야?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은 이거 말고 제곱으로 먼저 쓰자. 이거는 합의 제곱에서 2를 빼라. 이거 공식 하나 가지고 다 풀 수 있지. 그러니까 지금 설명 어떻게 풀지가 지금 너네 먼저 내가 판서하는 것보다 내 설명 먼저 너네가 머릿속에 쭉 지금 떠올라야 돼. 아 그렇게 하면 되는 문제구나 라고. 그리고 내가 쓰는 걸 보면서 맞네 내 생각이 맞네 이렇게 하면 돼. 봐봐 이거부터 하자. P 4제곱 더하기 P 마이너스 4제곱은 P 제곱 더하기 P 마이너스 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2죠.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냥. 얘가 얼마야 지금? 47. 얘 넘어가면 따라서 이건 얼마?
7. 자, 한번 더 해볼까요? p제곱 더하기 p-2승은 p 더하기 p-1승의 제곱 마이너스 2죠? 근데 얘가 얼마라고? 7. 그럼 얘가 넘어가면 얼마 돼요? 9. 그러니까 얘가 얼마예요? 3. 별거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가 a와 a제곱 사이에서 요 사이에서 우리가 공식을 다뤘었잖아. 그 공식을 얘하고 얘하고는 못 다루냐는 거지. 얘하고 얘는 못해요? 그러니까 제곱 관계와 이걸 기준으로 보면 돼. 이건 a의 1승, 이건 a의 제곱. 요 놈을 제곱한 거라고 한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제곱한 게 얘니까. 저쪽으로 더 못 가? 계속 갈 수 있어, 계속. 계속 갈 수 있어, 계속. 그래서 봐봐. 답 얼마야, 그래서? 5번이죠? 혹시 이런 얄궂은 문제 기억나니? 아, 저 유치해. 알아요, 이거. 기억나니, 혹시 이거? 그냥 딱 보면은, 아, 저거 많이 했어, 뭐 이런 거. 얘는 그냥 답이 바로 보이죠? 답 바로 보이죠? 이걸 또 한번 바꿔보자고. 어디를? 어디를? 얘를 갖다가 A 플러스 B로 해서. 그럼 얘는 뭐가 돼?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뭐가 돼? 그럼 얘는 뭐가 돼? 아니지, 똑같잖아. 똑같잖아. 8분의 1이 아니지. 이거 부호만 바뀐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여기는? 그럼 답이 뭐예요? A의 4제곱 빼기 B는 이렇게 되겠지. 이거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겠지. 아까 예진이가 틀린 게 이거야. 밑에 있을까? 아, 있네. 바로 있네. 얘는 또 약간 어떤 게 추가됐냐면, 봐보세요. 얘가 얘 2분의 1승이 얘가 얘 2분의 3승이에요. 누가 더 작아? 얘가 더 작지? 그럼 내가 이걸 만약에 H라고 한다면, H라고 한다면 얘는 뭐야? H의 3승 아니야. 네. 2A가 왜 나와? 자, 요게 만약에 Q면 Q! 요거는 Q의 3승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뭐가 된 거야, 지금? A 플러스 B로부터 A 3승 더하기 B 3승 더하라. 이런 문제 된 거 아니야. 근데 역수지, 역수. 역수는 뭐였죠? A 더하기 A분의 1로부터 A 3승 더하기 A 3승분의 1. 이거 어떻게 구했죠? A 플러스 A분의 3제곱 1의 3제곱 마이너스 3. 둘의 곱은 어차피 1이고 다시 요걸 쓰는 거야, 요거. 그러니까 여기 문제는, 아, 여기 A인데 내가 여기다 A를 썼을까 또 헷갈리는 친구 있었겠지? M으로 고쳐볼게, M. M. 자, A의 2분의 1승을 지금부터 쓰면 M으로 한번 써볼게요. 그럼 저 앞에서부터 읽어볼까? M 플러스 M분의 1은 3일 때 M 세제곱 플러스 M 세제곱분의 1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되는 거지, 그냥. 공식으로 넣으면 n 플러스 n분의 1의 3승 마이너스 3 n 플러스 n분의 1이죠? 됐어요? 네. 이게 3이니까 3 넣으면 27 마이너스 9, 18. 그러니까 지수가 지저분하게 나와 있을 때는 제일 낮은 거를 기준으로 해서 제곱해보고 세제곱해보고 해보면 되는 거야, 그냥. 그럼 결국 작년 이맘때 우리 곱셈 공식 했던 게 다 그대로 다시 나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요. 띵, 띵, 띵. 야, 왜 안 가? 간 거야? 여기 뭐라고 써 있는가 봐봐. 이건 아까 아직 안 나왔고. 그렇죠. 곱셈 공식의 변형식이 여기 나와 있잖아.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ax승 더하기 a-승, 뭐, k의 형태로 조건이 주어지고, mx승 마이너스 mx 이렇게 나오면 곱셈 공식 변형 공식, 자, 우리 지금까지 했으니까 이해되죠?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을 이용해서 푼다. 자, 여기 안 어렵지 별로? 아, 진짜 어려워? 이해해요. 5번 볼까요? 5번? 진진진진. 자, 조금 다른 유형이네, 이제. 조금 다른 유형.
근데 이거는 식 정리하는 거야. 응?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A 더하기 BC는 D일 때. 자, 이 식을 B에 대하여 정리해 볼까요? B는 어려운 거 없어, 어려운 거 없어. 오, 암산되죠? 네. 이렇게. 그럼 뭐 하는 거야, 이거 지금? A를 넘기고 C로 나눠준 거 아니야, 그냥.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식 정리하는 건데, 지수가 포함되어 있으면 어떻게 식을 정리하는가? 자, 잘 봐봐. 어렵지 않아, 이거. 진짜 쉬운 거야. 이거, 그리고 시험 꼭 나와, 이건. 3에 x 플러스 3분의 1 승이 a래. 여기도 문자가 있고, 여기도 문자가 있어요. 복잡해 보여. 근데 부담 갖지 마. 그냥, 아, 뭐, 3에 몇 승이 얼마다. 이렇게 나온 거라 보면 돼. 또 하나가 있어. 아, 또 하나 있는 게 아니라 하나구나. 이게 a일 때, 일 때. 그럼 얘는 뭐냐고? a로 나타내라고. a로 나타내라고. a로 나타내라고. a. 에이. 우선 27은 27이 아니죠. 27은 27이 아니죠. A의 세제곱 하고 나서 A의 세제곱. A의 세제곱? 아니 근데 A의 세제곱이 아니야. 아. 이거 삼승하면 이거 삼승하면 어떻게 돼? 양배 삼승하면 해볼까? 아. 아니 이건 시행착오를 겪어봐야 돼. 거쳐봐야 돼. 그래야 아 그렇구나고 알게 돼. 더 저. 어, 그러면 27이 3의 세제곱이니까. 그럼 이거 지수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A 3승이면 얘가 27에 이렇게 되는 건 맞거든?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이거 틀리잖아. 그러니까 거기 뒤에 곱하면 되는 거야. 아 요거는 알겠어요. 요거는? 전체 3승 했으니까 여기다 3승한 거니까 요거만 3승 해주면 된다고 그냥. 9분의 1 네. x 플러스 요 뒤에는 3분의 1이 짜증나지 지금. 응, 분리시켜. 분리시켠. 이거 그거 토론선 약간 이런 거 아니야. 분리시켜. 됐어요? 어, 네. 아, 그럼 x의 3 그 3의 x 승은 이렇게 하면 되지. 아. 아, 그냥 얘랑 얘랑 곱한 게 이거잖아. 나눠. 나눠 줄 거니까. 어떻게 써요? 그냥 9a랑 이렇게 할까요? 아니. 아, 27. a하고 3의 마이너스 3분의 1 승 이렇게 쓰면 되지. 자, 밑에 쓰는 게 아니라 옆으로 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지수 형태가 된 것이 오른쪽 넘어갈 때는 이 지수에다 마이너스 붙여 넘어가면 돼.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이 필요하겠죠. 자, 이건 너네 진짜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릴 것 같은데 B 넘어가면 어떻게 돼? B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고. A 부호 바뀌죠? 뭔 소리 하고 있어. B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고. 부호 바뀌죠? 이거랑 비슷해. 얘가 우변으로 넘어갈 때 어떻게 돼요? 이거 3분의 1에 부호가 바뀐다고. A, B는 C에서 이거를 아이고 이거를 A에 대하여 정리하라면 어떻게 쓰면 될까? 근데 그게 있어요. 근데 루트로 만약에 썼을 때는 부호가 안 바뀌잖아요. 무슨 소리야? 만약에 너 지금 이상한 생각하고 나한테 질문한 거야. 그럼 질문에 가치가 없어. 네. 그런 생각 하지 마. 그냥 들어. 자, 이 B가 넘어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얘를 B를 넘어가야 하면 여기다 밑에 찍 긋고 B 이렇게 썼지? 네. 이제 고급스럽게 써봐. B 넘어가면 어떻게 돼? C 쓰고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처럼 익숙하게 될 때까지 연습 많이 해야 돼. 아 선생님 저 싫어요. 그럼 이렇게 써. 그럼 써. 이렇게 써. 자 이렇게 써. 이렇게 써. 혼자 불편하지 지금. 나머지 애들은 편하게 가는데 혼자 막 불편한 거지. 물론 얘가 B분의 1이니까 이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별거 아니지만 하나하나 지금 다 기억해놔야 돼. 자 그러면 보세요. 요것도 분리시킬 거야. 어떻게 분리해? 3의 3x 27의 x승과 27의 2분의 1승 3의 3x 3의 3xx 3의 2분의 1승. 자 그럼 얘는 뭐예요? 3의 3x 3x승이고 요거는 3의 2분의 3승이고 거의 다 왔어, 이제. 거의 다 왔어. 3의 3x승은 뭐야? 여기 있잖아, 여기. 3의 x승이 a 곱하기 3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이라고. 곱하기 20. 여기서 3의 3x승은 뭐가 돼? 아, 여기다 3승한 거 아니야? 네. 그럼 a 3승 곱하기 3의
응. 얘를 그대로 넣어줘 여기다가. 선생님 이거 전체 상승했는데 그렇게 해요? 2분의 1? 아니 지금 이건 여기서 하는 얘기고. 정신 차려. 요거 말해 요거. 그 여기 A 3승하고 3의 마이너스 1승 들어오겠죠? 곱하기 3의 2분의 3승. 됐어? 그럼 요거 밑이 같으니까 요거랑 요거랑 더하면 되지.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3이지. 얼마예요? 2분의 1. 그럼 A 3승하고 3의 2분의 1승이죠? 그래서 루트 3, A 3승. 요게 답이지. 있어? 이거는. 조금 복잡하지? 사실 이 문제는 정말 쉬운 건데, 아니 찍지 마. 정말 쉬운 건데 너네가 적응이 안 돼서 그래. 이런 연습 조금 더 해야 돼. 다시 해볼게. 다시 해볼게. 잘 봐봐. 이런 게 있다 해보자. 자, 3의 x승이 a이면 9의 x승은 뭐예요? 이거부터 시작하면 되겠지. 3의 2x제곱. 큰일 난데. 뭐예요? A 제곱이죠. 맞아요. 이거 이해 돼, 안 돼? 됐어? 이거 하기 전에 이것부터 보자. 3의 x승이 A면, 오케이? 그럼 봐봐. 4의 x승이 A면, 8의 x승은 뭘까요? A의 제곱. 이게 아니구나. 제곱이. 자. 누구나 처음엔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에 들어가는 다소 당황스러운 문제는 맞거든? 그러니까 천천히 생각해봐. 4는 4가 아니지. 8은 8이 아니지. 항상 소수는 낮춰 생각하라고. 2의 2고 저건 2의 3이니까? 2분의 3. A의 2분의 3. 응. A의 2분의 3승이죠. 어떻게 되냐고? 이건 이해돼? 근데 이건 이해 안 가?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되게 많거든? 아니, 내가 이거 저, 많이 얘기하는 건데, 이걸 풀어라 하면, 이거 조금 잔소리 같은 얘기인데, 너네 이거 풀 때 어떻게 풀어? 20 넘기지? 아, 안 해? 그렇게 안 해? 정말 고등학교 3학년에도 이걸 이렇게 푸는 애들 많이 봤어, 나. 이렇게. 그래서 얼마?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더라고. 이렇게 해도 맞잖아요.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잘 생각해봐. 언제 이렇게 풀어? 아직도 이렇게 풀고 있어? 이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너네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푸는 건데 뭐가 잘못된 건가요? 라고 하는데 이렇게 풀면 시험 시간 안에 다 못 풀어.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걸 이렇게 푸는 학생들은 이게 안 열려 있는 애야. 나는 이렇게 안 풀지. 자 봐봐, 12지? 20에서 뭘 빼야 돼? 그럼 얘가 8 아니야? 그러니까 x 얼마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게 천지 차이야 이게. 이게 내가 하는 말을 지금 이해한 친구는 아 할 텐데 민재는 지금 자고 있으니까 이해를 못 할지도 모르겠지만 이걸 넘기고 내가 아까 썼던 그거 보면 그렇게 배웠는데 선생님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건지 난 모르겠는데 그냥 선생님 말할 건 암산 아니에요? 난 그 얘기하는 게 아니야. 단순 암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식을 보고 식의 전체 구성을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이거 설명할 때 아까 이렇게 갔던 방법으로 설명해주면 너네들은 아 하지만 사실 그거 되게 안 좋은 방법이야. 일단 보여줄게. 봐봐. 자 보세요. 4의 x승이 a죠. 4는 4가 아니라 2의 제곱이죠. 따라서 2의 x승은 a의 2분의 1승이죠. 요거 이해되니? 요것도 어려워 사실은. 맞아요? 그 여기 8의 x승은? 8의 x승은? 2의 3x승이죠. 그럼 이건 2의 x승의 3승이죠. 그러니까 2의 x승이 a니까 얘가 들어오면 a의 2분의 1승의 3승이죠. 그래서 a의 2분의 3승이죠. 근데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자 이제 봐봐.
얘는 뭘 제곱한 거지? 이 x승을 제곱한 거지. 똑같은 거 두 개 곱한 게 a란 소리지. 근데 얘는 그 똑같은 걸 세 개 곱한 게 뭐냐를 묻고 있지.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아, 저게 a면 그럼 얘는 루트 a가 세 개구나 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야, 똑같은 거 두 개 곱해서 a면 요거 루트 a, 루트 a지. 근데 얘는 똑같은 거 세 번 곱한 거지, 그거를. 그러니까 루트 a, 루트 a, 루트 a일 거 아니야. 머릿속으로 이렇게 떠올려야 된다고. 근데 이게 뭐야? 두 개가 뭐냐고, 두 개가. a잖아. 그러면 얘는 뭐야? a 루트 a지, 그냥. 그렇게 쓰면 된다고, 그냥. 연습해볼까? 자, 봐봐. 봐봐. 8의 x승이 k이면, 8의 x승은 뭘 세 번 곱한 거야? 2의 x승을 세 번 곱한 거지? 이해됐어? 자, 예를 들어서, 하트 곱하기 하트 곱하기 하트는 k. 이 말이야, 지금. 그렇다면, 32의 x승은 뭘까요? 이거는 2의 x승 다섯 번 곱한 거지. 그렇지. K의 3분의 5승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건 내가 방금 설명했고, 너네가 생각하는 방향을 이해했기 때문에 지금 연습해서 된 건데, 이게 자유롭게 돼야 된다고. 그러나, 지금 처음부터 이게 잘 되진 않아, 절대. 그러니까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자꾸 연습 한번 해보란 말이지. 그러니까 안 되면 아까처럼 천천히 해도 되고. 자, 근데 비슷한 문제 많아요. 지금 여기 밑에 또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해보면, 요게 지금 얼마니까? A니까 27의 x 플러스 2분의 1승은 뭐냐라고 했는데, 나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3의 x승과 3의 3분의 1을 구분을 해요. 됐어? 그 다음에 이것도 27의 x승과 27의 2분의 1승을 구분을 해요. 근데 여기서 3의 x승이 뭐야? 얘 건너가면 3의 x승은 a 곱하기 3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이니까 그대로 넣어줘. a 곱하기 3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의 전체의 3승!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리고 곱하기 27, 27의 3의 2분의 3승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다 됐어, 이제. 자, a 3승 나오고, 요거는 a의 마이너스 1승 나오고, 아이고, 3의 마이너스 1승 나오고, 3의 2분의 3승하고, 요게 3의 2분의 1승이고. 자, 한 번 더 해보자. 12의 A승이 2고 12의 B승이 3이면 2의 2A 플러스 B승은 뭐냐? 딱 보는 순간 보여? 안 보여. 안 보는 게 정상이야. 고민해보는 거야. 아, 얘는 또 어떻게 정리를 할까? 고민해보는 거야. 그런데 항상 원칙은 내가 늘 너희들 일종의 세뇌시키려고 수업할 때 이 나올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 자, 12는 12가 아니지, 이 말. 항상 그렇게 관점을 잡으라고. 그래, 12는 12가 아니야. 2, 2개의 3 하나야. 그거 전체 A승이 얼마야? 2,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라고. 즉, 2의 A승, 2의 A승, 3의 A승은 얼마? 2. 자, 그럼 뒤에 있는 거. 2의 B승, 2의 B승, 3의 B승은 얼마? 3. 됐어요?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래? 2의 2A 플러스 B승. 즉, 다시 말하면 2의 2A 승, 아니요. 2의 2승, 2의 2승, 2의 B승을 구하래. 잘 봐. 곱하는 거야. 요 아이디어가 힘들어. 그래, 이걸 만들어버리고 싶었어. 그럼 여기 2가 몇 개야? 이거 다 곱한다고. 2A, 2A, 2B, 2B, 3A, 3B는 6이지. 근데 6도 뭐냐? 2, 3 아니야? 이해돼? 근데 여기 지금 2가 이런 패턴 나와 있지 않냐? 어, 잠깐만. 3이 빠졌네. 아, 3을 없애야 되는구나. 3을 없애야 되는구나. 자, 요 상태에서 이걸 찾는 거니까, 아, 좀 다르네, 이건. 아, 야, 잠깐만. 이거 2A 플러스 B가 A 플러스 A 플러스 B니까 이렇게 바뀐 건 알겠지? 네. 응. 어떻게 할까요? 복잡하네. 근데 A랑 B의 값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 문제는 로그를 배우면 더 쉽게 풀 수 있어.
지수만 가지고 정리하니까 어려운 거야. A와 B의 값을 구할 수는 없어, 지금. 그럼 저기서. 그래, 그렇게 가야 돼, 그렇게. 뭐라 했어? 얘는, 봐봐. 그니까 이게 이제, 그 뭐라고 말해, 표현해야 되지? 아, 이렇게도 맞춰보고 저렇게도, 아, 그거 뭐, 저 퍼즐, 그, 7교라고 하나? 그거 아주 이렇게 해보고, 됐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약간 그런 느낌인데. 자, 그럼 다시 할게. 이 문제는, 요런 아이디어가 필요하네. 요거 제곱을 해줘. 제곱. 제곱하면 뭐야? 이렇게 되고, 요거 제곱하면 12지. 그 양변 곱. 이렇게 돼서 이게 얼마? 1. 그 변변 곱한 거야. 얘하고 곱하면 2a와 b의 합이 되겠지. 는 4, 3, 12. 그러니까 얘가 얼마? 1. 근데 걱정하지 마. 이해는 됐니? 네. 버려. 괜찮아.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우리 곧 로그란 거 배우잖아. 이게 로그에 또 나와. 오늘 로그 배우고. 시간 봐서. A는? 아니, 이거 이해했으면 그냥 넘겨. 괜찮다고. 아, 이거 시험 나면 어떡하지?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이런 거, 이건 이렇게 안 푸는 거 로그로 푸는 거야. 로그 알려줄 거고. 자, 이건 뭘까요, 또? 얘도 일단 먼저 미리 얘기하면 얘도 나중에 로그 배워서 풀 건데, 요건 우리가 수학 하 공부할 때도 했던 거거든? 비슷한 이론이 있었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다시 말해서 봐봐. 3의 2승이 얼마? 6. 또 12의 B승이 얼마? 6. 이렇게. 됐어? 자, 그리고 오늘 수업 시작한 지 지금 30분 좀 넘었는데, 자, 너네가 태어나서 처음 번 알려줄게. 수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처음 배우는 게 나올 때가 되게 재밌는 거야. 잘 봐. 심장이 뛴다. 아, 그 정도는 아니고. 뭐요? 잘 봐. 식 정리하기. A의 B승은 C이다. 이 식을 A에 대하여 정리하시오. B에 대하여 정리하시오. C에 대하여 정리하시오. C는 돼 있네. C는 돼 있네. 좋았어. A에 대해서 해라. 그러면 B가 비수하는 게 로그 아니에요? 너 선행했어? 진짜요? 지었구나. 비번은 게 로그랑. 치사하게. 로그가 지수거든. 치사하게 수품제보다 먼저 선행하는 거야? 대단한 진짜요? 안돼. 저 비가 로그야. 커밍 순. 이건 뭐예요? 지수거하는 게 로그야? 이건 너네가. 그렇지. 이거는 C의 비분의 1승이지. 근데 처음 보는 게 아니거든, 사실은. 근데 이렇게 써주면 처음 보는 느낌이 들지. 여기다가 이렇게 되지. 되긴 되지. 비분의 1이니까 어차피. 됐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건너갈 때는 역수가 돼서 건너간다고. 이거 아까 이거랑 헷갈리면 안 돼. 아까 이건 헷갈리면 안 돼. B가 건너갈 때는 이렇게 된다고 했지?
야, 이거 지수에 있고 이거는 옆에 굽혀져 있잖아. 아~ B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근데 이거는 C의, 그거 봐. 그러니까 이게 수학 공부할 때는 내가 늘 얘기하는 거 정확하게 파악하라는 건데 대충 보고 이러면 안 된다고. 오늘 역대가 될 예정이다. 어떡하지?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이렇게 바꾸라고. 아, 방금 얘기했잖아. 요 A가 넘어간다고 일로 어떻게? A분의 1. 요 B도 넘어간다고. 왜 근데 왜 넘겼을까? 문제 봐봐. 이렇게 생겼잖아. 문제 봐봐. 그렇게 생겼잖아. 여기 지금 A분의 1, B분의 1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준 건데 문제는 A분의 1과 B분의 1을 더하래. 근데 지금 보니까 A분의 1과 B분의 1은 지수에 위치하고 있고 밑이 똑같아. 아, 15. 두 개 곱하면 지수께 더할 수 있지. 곱해야죠. 곱하는 거야. 그러면 36이죠? 이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얘가 얼마다? 2. 아, 2. 2. 와. 맞다. 그래서 요 풀이법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역시 걱정하지 마. 또 나올 거니까. 또 나올 거니까. 아니, 잊어버리면 안 되고, 만약에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또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말라고. 잊어버려도 되는 게 어딨냐? 아, 참나. 또 나왔는데 봐, 바로 밑에 나오잖아. 아, 뭐야? 요 X고 여기 Y인데 여기 뭐야? 넘어가 있잖아 지금. 아, 오케이. 자, 516은 10분의 1이 10의 X분의 1승. X분의 1승. 다음. 아, 10분의 516분사 정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아, 잠깐만요. 네. 맞아요. 됐어요? 네. 빼면 나눠요? 516은 내 친구 생일이야. 진짜요? 어. 자, 그런데 봐봐. 봐봐, 봐봐. 뺐지? 뺀 거 이걸 나눠야겠지. 나눠야 지수끼 뺄 거 아니야. 여기 먼저 써볼까? 15일?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게 뭐냐? 0.516분의 516. 너네 또 이런 계산 힘들지? 괜찮아? 이게 얼마예요, 그러면? 천. 천.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천. 어마. 이거잖아. 따라서 이게 얼마예요? 3. 아, 잠깐만. 우와, 11 세제곱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랑 위에 7번은 똑같은 문제인데 위에 건 더한 거 얘는 빼는 거야. 아, 선생님. 이제 두 개 남았나? 무서운데. 이거 계속 나오지, 이런 게 지금? 자, 중요한 게 3의 A-2B승 1이잖아. 네. 쪼개요. 응? 쪼갤 수 있다고, 이거를? 야, 분수, 분모가 한 개 이렇게 두 개 있는 게 쪼개죠? 그러면 아까처럼 막 그 수를. 그냥 일단은. 어떻게 할까, 이거? 뭐 한 거야, 저거? 아, 저거? 일단은.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일단 해봐요. 문제부터 쓰자, 문제부터. 30의 A승은 27. 30의 B승은 3. 아, 저게 B네. 아, 어? 일단 저 뭐 해요? 넘길까요? 넘겨요? 네. A분의 1승. 어, A분의 1. 넘겨요. B분의 1승. 근데 27이 27 아니지? 3의 세제곱. 그러면 이렇게 써도 되겠지? 네. 이제 뭐 해? 뭘 해봐요. 뭘 없어요. 자, 또 7교 하듯이. 아, 이거. 몇 개만 높여요. 자, 너네도 분명 할 수 있다. 이렇게 잡아. 갔다. 왜 갔다? 뭔가 갔다. 아, 갔다. 홀 갔다. 아. 네. 갔다. 아, 그럼 그냥 지수끼리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3B가 A. A가 1이고. 아우, 쏘리. A는 3B죠? 네. 그 여기다 3B 넣어주면. 3의 B분의 1승. 그럼 3의 B분의 1승. 30분의 답, 얼마? 30. 어, 30.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까는 더하고 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또, 야, 이거랑 같잖아. 가또 아이디어 났던 거야. 나 놀랐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 많이 풀어야 돼. 또 있나요? 마지막이니? 아니요, 한 개 더 남았어요. 11번까지 있어요. 자, 하고 쉬자. 자, 8분의 1에 n분의 1승이. 자, 이렇게 분수가 나와버리면 왠지 모르게 처음에 다 부담스러워요. 5는 2분의 1에 넣어가지고 자연수가 된대. 저는 뭐야, 8에 마이너스 n분의 1 하면 되지 않을까? 네. 선생님처럼 보면서 자연스럽게 될 수 있을 때는 연습 많이 해야 돼. 그래, 아, 잠깐만. 그렇게 된다니까. 자, 8분의 1이 8에 마이너스 1승이잖아. 그러니까 저거 딱 보는 순간 이렇게 바로 딱 써야 된다고. 근데 얘가 뭐가 된다고요, 얘가? 자연수가. 자연수가 된다고. 아, 그러네. 마이 곱하기 n. 근데 n이 뭐라고? n이? n이 정수래고, 정수. 네. 자, 복. 싫어. 유무. 정분. 양정. 음정. 양정. 자, 지금. 뭐가 되도록? 자연수가 되도록. n은 뭐라고? n은? n은 정수라고. n은 이 안에서 찾을 수 있고 이 값이 얘가 돼야 된다고. 이런 걸 좀 정확히 알란 말이야. 자, 그리고요. 8분의 1이라는 것이 이거 아니야. 아니 이거잖아 이거. 얘는 2로 갈 필요 없어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있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되는데 얘가 자연수지. 네. 자연수의 지수에 올라가서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얘도 자연수가 돼야 되지. 따라서 n은 마이너스 1. 잠시만요. 아, 자연수 근데 값이 합인데요? 자, 그런데 아 얘는 저 8은 8이 아니도록 가야 되겠구나. 2에 이렇게 가야겠네. 참. 아, 쌤 오케이. 그러니까 n이 될 수 있는 값이 뭐야? 마이너스 되고 마이너스 3 되겠죠. 1 쓰면 안 돼요. 음수면 또 역수 되잖아. 맞아요? 역수가 되면 아 점수 아니구나. 자연수. 0도 되지 않나? 분모에 0이 올 수가 없죠? 아 네. 두 개. 마이너스 4. 근데 지금 아 이런 게 있구나를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풀어주는 거니까 내가 저걸 어떻게 풀지라는 겁먹을 필요 없다고. 곧 하게 돼. 응, 하게 돼. 라스트. 근데 뭐 P가 빌라비 코에 8에 마이너스 근데 옛날에 했던데 빌라비 코에 그렇게 많지? 자, 도형만 나오면 일단 싫지? 네. 쉬운 건데 일단 싫어요. 아니 부피를 어떻게 구해? 부피 빌라비 코에 다 곱해요. 쫙쫙쫙 곱하면 되잖아. 다 곱하면 뭐야? 6, 2, 3제곱. 그 6, 2, 3승이 얼마래? 104. 그럼 A 구하면 되죠. 여기서 A. A가 6으로 나눠주면 A3승 얼마? 124. 24. 따라서 A는 얼마? A는 어, 이렇게 써 그냥 이렇게 써. 야, 그런데 여기서 24가 6, 4, 24니까 뭐 4 나가 이런 거 안 되지. 이거 3개가 있어 나가는 거야. 얘 3, 8에 24지. 어, 그럼 2는? 그렇지. 근데 8이 2에 3승이지. 그러니까 얘는 2가 나갈 수 있다고. 아, 여기 한 변의 길이야. 아, A. 뭐라고? 그러니까 세제곱근 안에 지금 3곱하기 8이잖아. 8이 2, 3승이잖아. 그러니까 요 2는 나갈 수 있다고. 자, 근데 문제는요. 건넓이 구하래요. 건넓이. 건넓이 공식 해볼까? 자, 이거 뭐 진짜 지겹다. 이 넓이 얼마니? 이 넓이. 2A제곱. 2A제곱이 몇 개야? 2개. 2개죠, 2개. 위아래. 자, 요 넓이는 얼마죠? 3A제곱. 3A제곱이죠? 역시 2개죠? 네. 요거는? 6A제곱. 그 다 더하면 얼마야? 그거 2배니까. 2배 해야지, 2배. 22A제곱. 22A제곱인데, 우리 A가 얼마니까? 2 곱하기 3제곱근 3의 제곱. 됐어? 네. 그냥 넣어주는 거야, 그냥. 근데, 따로 해봐. 2의 제곱이 얼마? 4. 4 곱하기 22는? 88. 하고, 3제곱근 3의 제곱 해준 거지. 어딨어? 여긴데.
요 끝에 3의 제곱을 9로 쓴 거 아니야 지금? 어. 거듭 제곱근에서 이 제곱은 들어가도 되고 나가도 된다 했잖아. 봐봐. 자, 3제곱근 A의 제곱은요, 3제곱근 안에서 A 곱하기 A죠? 맞아? 근데 3제곱근 A의 제곱은 3제곱근 A, 3제곱근 A인 거죠? 둘은 같아 안 같아? 같아요. 같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3제곱근 A의 제곱 이렇게 쓴다고. 이렇게 애매하게 요 E가 어디 있는 거야? 밖에 있는 거야? 안에 있는 거야? 상관없어. 상관없어.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많이 써 그냥. 그러면 필요하면 넣어주고, 어? 필요하면 넣어주고, 어쨌든 필요하면 또 빼주고 하면 된다고. 같은 거니까 어차피. 자, 좀 쉬었다 문제 풀게요.